직원들과 함께 공부하게 하시며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문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는 두 번에 걸쳐서 키르케브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다음 주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원투,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그래서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길, 원투, 쓰리, 3단계의 종교적 단계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르케브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자, 먼저 생명 사상을 좀 설명을 하면은 1813년 덴마크에서도 코펜하겐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42년간 살다가 젊어서 죽었습니다. 니체도 일찍 죽고 키르케브르도 일찍 죽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빨리 죽은 것 같아요.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엄격한 기독교 분위기에서 성장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아주 엄격하고 보수주의적인 그런 신앙과 사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코펜하겐 대학에 진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학도 공부하다가 다시 또 철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음악과 오페라를 즐기고 대표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 세 가지만 딱 소개하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죽음에 이르는 병,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책은 죽음에 이르는 병, 그리고 다음 주 이것이냐 저것이냐 원투 두 권하고 두려움과 떨림 세 권을 공부를 해야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키르케브르의 이 철학적 사유를 제공한 동기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젊었을 때. 그래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아버지가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막 저주했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는 나에게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냐고. 그런데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겠지만은 또 너무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살다가 코펜하겐 수도로 이사가 거기서 아주 그냥 가진 건 돈밖에 없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케브르는 아버지가 성공했을 때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성공을 해놓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던 거야. 하나님을 저주해서. 그래서 그 죄의식에 일생 동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누가 받았냐? 키르케브르가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두렵고 그냥 겁나고 그리고 내 인생은 나는 빨리 죽을 거다. 왜? 저주를 받아가지고 신의 저주를 받았어. 그런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버지가 일곱 남매를 낳는데 다섯 명이 어렸을 때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첫째와 막내만 산 거야. 막내가 키르케브르. 그러니까 키르케브르도 그런 얘기를 해서 살아서 42세 죽었는데 자기도 42세까지 살리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야. 그 전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42세까지 자기는 많이 살았다고 생각했다. 뭐 그런, 그래서 일생 동안 죄책감을 시달리는 그런 근본주의적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는 거야. 그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 레긴이라는 여자를 그렇게 사랑해서 10년 동안 결혼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주변을 정리하고 심지어는 레긴의 남자친구에게 관계까지 막 방해를 하면서 이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27세가 되던 해에 약혼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부연뜻 본인이 파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제발 파혼만 하지 말아달라. 나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쓰고 수고해서 약혼을 한 그 약혼을 파혼하고 죽는 날까지 홀로 살다 죽었어요. 이게 두 번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키르케브르의 철학적 사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일이 있는데 이 코르자르는 그 언론입니다.
잡지인데 여기에서 이 키리케고르의 철학적 사상과 글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기사를 실어내고 그리고 만화를 그려냈는데 꼼추로 키리케고르를 그려내고 막 걸음대기 뭐 막 그 길거리에서 막 헤매는 듯한 막 그런 풍자적인 만화로서 키리케고르를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비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퍼져나갔고 키리케고르가 죽는 날까지 말 그대로 트라우마, 충격, 상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키리케고르 집안은 이 가게가 다 우울했어요. 아버지도 우울하고 해.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 죽을 것이다. 이게 아주 우울증이 심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다 그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할아버지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리고 또 뭐 자기 아버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나 키리케고르 뭐 이것일까 저것일까 뭐 그러다가 뭐 죽었다 뭐 이런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늘 이 우울증 우울과 불안의 분위기가 온 집안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덮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제가 이 문장을 발견해서 여기 좀 적었는데 광기의 요소가 없는 위대한 천재는 일찍이 존재한 일이 없었다. 니체가 광기가 발작하고 그리고 10년간 그 광기 속에서 방황하다 동당하다 죽었잖아요. 니체가 역사를 새로 쓴 위대한 철학자 키리케고르도 마찬가지죠. 일생 동안 우울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철학적 사유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죽어갔다. 그리고 이 전설에 의하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키리케고르에게 아주 얼굴도 못생겼지만은 뭐 실제로 꼼추였다. 뭐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확정적인지 아닌지 뭐 저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자료는 뭐 그렇고 어떤 자료는 그냥 전설에 의하면. 아까 코르자르지가 있었다고 했죠. 키리케고르를 비난한 그 사람들이 만화에 키리케고르를 꼽추를 그렸어요. 근데 그걸 이게 풍자적으로 비유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 실제로 꼽춰냐 아니냐는 다른 자료에 보면 뭐 그렇지 않다는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죽는 날까지 고통스럽게 살다 죽었다. 그리고 만년에는 이 키리케고르는 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교회를 반대하다가 거리에서 반교회, 안티처치 운동, 무브먼트죠. 교회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쓰러져서 그리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바로 절명하고 맙니다. 키리케고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존주의 창시자, 실존주의 아버지입니다. 실존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사람. 실존이란 무엇이냐? 참된 인간으로서 여기에 존재하는 존재.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 근데 그냥 존재가 아니라 참된 인간으로 존재하는 존재. 이런 그림. 쉽게 설명한 겁니다. 내가 실존에 대한 용어만 내가 1년을 공부했어요. 근데 1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실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대답을 못하겠다. 너무 많이 공부하니까. 대답. 실존주의 철학을 오래 공부하면 대답을 못해요. 실존이 뭐예요? 실존? 실존 말이야. 대답 못해. 1년을 공부했으니까. 실존이야 용어 하나만 가지고. 근데 내가 아주 쉽게 쓰는 이거야. 참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게 실존. 굉장히 쉽죠? 그 여러분의 교장이 이렇게 위대하단 말이야. 1년 동안 설명하고도 정리 못하는 실존이라는 용어를 내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잖아. 딱 그냥 간단하게. 이거 이해 못할 사람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없어. 자, 마르틴 하이데거, 사르트르, 칼리아스포스, 까미 등 이 실존주의 철학과 문학가들은 바로 키리케고르부터 출발한다는 것. 저들의 실존주의 사상. 자, 근데 이 실존주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유신론도 실존주의 철학자와 무신론도 실존주의 철학자. 유신론도 실존주의 철학자는 키리케고르. 무신론도 실존주의자는 마르틴 하이데거나 사르트르와 칼리아스포스. 뭐 시몬도 모바도 이런 사람 다 무시원적 실존주의자. 그래서 하이데거나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저도 뭐 책을 뭐 7권, 8권 다 보았습니다만은 사실 별내용이 없어요. 키르케고르의 출발선에서 그것을 그 연장한 내용들 뿐이지 더 깊은 단계로 올라가지 못한. 그래서 결국 키르케고르부터 실존주의를 시작하고 키르케고르에서 실존주의가 완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입니다. 키르케고르 이야기하는 그런 절망이란 뭐냐? 쉽게 설명한다. 바라볼 곳이 없는 상태고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 키르케고르의 텍스트에 의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이 없는 현 존재. 이게 절망. 철학적입니다. 유한스럽다. 자신의 한계 속에서 절망한다. 즉, 이 우주는 무한함 속에 흘러가고 있는데 무한한 세계 속에서 유한한 삶을 살라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절망한다는 것. 허무성. 이 존재 무가치함과 무의미 속에서 절망한다는 것. 여러분 인생 한번 살아봐요. 내 낮은 때와. 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구나. 이게 삶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절망은 죽음이 이르는 병이다. 절망에 빠진 자는 죽더라도 죽지 못하는 죽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죽음도 삼킬 수 없는 절망.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사는 게 절망스러워. 그래서 죽어요. 자살을 선택했어. 그러나 거기서 절망이 끝나는 곳이 아니라 더 절망스러운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이 절망이다.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죽는다고 해서 절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망을 느낀다. 자, 정신적인 존재, 즉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식물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리 하늘이는 절망해요. 내가 간식을 안 주면 오늘 낙이 없네 살 낙이 절망해요. 그 키리케브리의 절망은 아니지만은 요즘 강아지들은 너무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절망하는데 일반적으로 동식물은 사유의 능력이 없어서 절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절망이라는 개념이 오직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절망합니다. 그런데 인간도 다 절망하는 게 아니야. 지성인만이 절망. 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도트리스니스. 생각이 없는 존재는 절망이라는 것이 그 인생에 없습니다.